자,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야, 여기가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요, 경상남도 함양군입니다. 지리산 바로 아래, 여기, 야, 예, 여기 이 꽃감요, 정말 꽃감 덕장에 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찍기 전에 꽃감을 제가 두 개를 먹었는데, 세상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과일. 야, 저 터키에 가면 살구 말린 게 있고, 또 무화과 말린 것도 있고, 저쪽에 가면, 아랍에 가면, 야자 대추, 대추 야자 말린 것도 있고, 뭐, 별 것이 다 있는데, 바나나 말린 거, 수박 말린 거, 또 뭐, 망고스틴, 망고 말린 거 다 있는데요. 대한민국 감처럼 이렇게 맛있는 과일, 건조과일, 아마 지구상에 있지 않을 겁니다. 이야, 오늘 진짜 완전히 여기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야, 나 좀 택해 주시오 하고 지금 이렇게 이 꽃감들이 지금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그러나 이렇게 이쁘고 맛있게 만든 이 이면에는 우리 농민들의 땀이 고스란히, 땀과 정성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 꽃감 정말 좀 많이 좀 주문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주 저렴하게 직거래로 제가 공급해 드릴 테니까 많이 좀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저 이렇게 꽃감을 정성스럽게 맛있게 만들어 주시는 김종성 사장님이시죠? 예, 김종성 사장님, 이렇게 아주 매년 꽃감을 만드신다 그러는데, 여기서 경남 함양군에서 이 꽃감을 가장 경매 시세를 높게 받는, 그러니까 가장 높게 경매 시세가 나오는 우리 저 김종성 꽃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까? 예. 예. 이 꽃감 농사 지은 지 몇 년이나 되세요? 한 20년 됐습니다. 20년요? 그, 금년에는 저 꽃감이 상자로, 그러니까 뭐, 얼마짜리 한 상자 3만 5천 원인가요? 3만. 예, 저것들이 30개를 여가지고. 네. 최상품은 4만 5천 원. 예. 그 중품은 3만 5천 원. 중품 3만 5천 원. 예, 그 밑에 거는 3만 원. 그렇게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제가 저 우리 그 소비자들한테 한 상자를 만약에 주문하면 그 택배비를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담하셔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5천 원 별도로요. 예. 그러면 두 상자를 3만 5천 원짜리 만약에 제가 무료 배송. 예, 그러면 예. 7만 원이 되면 그 저 택배비를 안 내셔도 된다는 거죠? 예, 무료 배송. 아, 제가 홍보를 좀 잘 해가지고요. 예. 많은 양을 좀 팔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예.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감이 색도 좋았고 잘 익어가지고 예. 꽃감도 건조가 올해 20년 농사 짓는데 예. 최고로 건조가 잘 되고 맛있는 꽃감이 올해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맛있는 꽃감이 나왔다는 예, 거죠? 예, 20년 만에 최고 꽃감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최고의 꽃감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감은 보통 100개를 한 접으로 칩니다. 근데 이거 100개를, 최상품 감을 100개를 깎았는데요. 5kg이 훨씬 더 나갑니다. 아주 말랑말랑하게 아주 맛있게 익었는데요. 이 100개 한 접에 택배비 포함해서 여러분, 이게 12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12만 원짜리, 아, 이거 아주 묵직해가지고 두 개를 들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가져가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드시면 진짜 이거 완전히 최고의 상품입니다. 이 꽃감, 황금 꽃감, 이거 100개에 여러분 택배비 포함해서 12만 원, 그다음 12만 원짜리 여러분 하나 갖다 놓고요, 겨우 내내 잡수시면 가족들 건강도 챙기고, 정말 이거 최상품인 거죠? 네. 택배비까지 12만 원요?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들께 가정으로 배송될 곶감입니다. 이 곶감 중에서도요, 함양의 김종성 곶감. 김종성 곶감이 최고로 치는 곶감이랍니다. 제가 수소문을 해서요,
아는 분, 아는 분들 다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여기 군청에서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온 이 바로 김종성 꽃감입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30개 택배비를 그러니까 택배비 한 상자를 하면 무조건 택배비를 5,000원씩 내셔야 됩니다. 이게 35,000원 택배비를 포함하면 40,000원이 되고 두 상자를 여러분들이 주문하시게 되면 택배비 저 이쪽에 김종성 대표님이 부담을 하십니다. 두 상자는 70,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35,000원짜리 굵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 굵은 거 이것은 45,000원짜리입니다. 30개 45,000원 한 상자 하시면 5만원 택배비를 포함해서 5만원 내셔야 되고 두 상자를 하시게 되면 9만원이면 됩니다. 택배비 김종성 대표님이 부담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야, 제가 여기 와서요 곶감을 지금 6개를 순식간에 해치워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전 세계에 제가 400번 이상을 해외여행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맛있는 과일 이거는 지금 약간 반건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 도착하면 여러분들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당도가 30브릭스 이상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얼질 않습니다. 깊이 얼질 않습니다. 영하 20도 정도 냉동실에서는 말랑말랑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씩 여기 간식으로 드시고 또 저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이거 한 끼 식사로도 두세 개 드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